생태환경 문제는 오늘날 정치와 윤리 분야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 생물종들의 멸종위기, 공해와 쓰레기 문제 등 이제 생태환경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이제는 눈으로 인식할 만큼 가까이 느껴집니다. 생태환경 문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마치 당뇨병이 온몸의 기능을 악화시켜서 각종 질병을 야기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건강 상태를 서서히 잠식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갖고 행했던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 예로 극심한 추위와 더위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빠르고 극적인 추위의 원인으로 극지방에 맴돌고 있었던 폴라 볼텍스가 그 자리를 이탈하여 원래는 닿지 않던 지역까지 닿는 현상을 꼽습니다. 이러한 열 균형의 붕괴는 기존의 대기 순환의 원리에도 교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대기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흩뿌려져야 할 비가 한 곳에 집중되어 예상하지 못한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지구 위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 양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섬나라들을 물에 잠기게 만들고요. 그중 대표적인 나라인 투발루가 있죠. 투발루의 사실 정확한 국가 명칭은 전능하신 신을 위한 투발루입니다. 칼빈주의 기독교인이 98%를 차지하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 투발루가 그 국민들이 환경 난민이 되어서 그들의 나라를 잃고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더욱 빈번해지고 강해진 태풍, 폭염, 열대성 전염병의 확산, 산불 증가, 바다 수온 상승과 이로 인한 생물종 감소,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와 이로 인한 기후 인플레이션까지 결국 환경 문제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붕괴 사태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에 뉴질랜드 연구진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기재가 되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난 20년간의 경제적인 손실은 최소 2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 약 3,76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혹자는 이러한 온난화가 지구 주기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의 환경 파괴와 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산업화 이후의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순환주기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온난화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가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우리와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나요? 최근에 미국 텍사스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은 홍수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협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정말 우리는 생태환경 문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같은 무시무시한 변화에 우리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나요? 지난 4월 12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호 박사는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융 경제와 관련된 기자 간담회에서 그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고 참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창호 총재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즉 경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탁월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농산물 가격의 급등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사과 가격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오늘 하신 질문 중에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물가 수준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지금 중앙은행에서 제일 저희 곤혹스러운 것은 지금 농산물 가격이 높고 사과 가격 막 높고 막 이런 것이 지금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가 작황이 막 변화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게 참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인데요. 물가 수준이 높은 것, 특히 농산물이나 이런 물가 수준이 높은 거를 해결하는 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나 통화 재정 정책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가 심할 때 제 생각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재정이나 통화 정책 방식을 바꿔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국민의 이 합의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산물 가격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통화정책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구조적인 변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자가 보기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생태환경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생태환경 문제 역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직접 목회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생태환경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태환경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진보적이어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태환경 문제가 진영의 논리로 취급되어야 될 문제인가요? 진보적이면 더 큰 피해를 입고 보수적이면 덜 피해를 입는 문제인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생태환경 문제는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생존의 문제는 아닌가요? 또 다른 이는 이 세상인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인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태환경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나 기독교 교육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선교와 교육 등이 생태환경 문제와 반대되는 것인가요? 제가 영국의 박사과정에 있을 때에 한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 영국인 목사님과 생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할 것인데 왜 생태환경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과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화해와 회복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된 다음에 창조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과 시기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된다고 해서 우리는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하나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것이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버리면 되는 건가요?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는 쓰레기처럼 그 효용을 다하면 버려져야 하는 휴지처럼 그냥 그렇게 사용하다 버리면 되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환경을 보호해라, 멸종의 기종을 보호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태환경 문제는 모든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성경은 당대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는 1세기 유대교와의 극심한 갈등이라는 교회가 직면한 당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세워진 이 교회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믿고 있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본문을 계속 인용함으로써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1세기, 2세기 그리스로만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고소고발, 그리고 교회가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국가의 반대 세력 또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사회의 편견이라는 당대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교회는 로마 정부에 반하는 세력이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섬김과 봉사를 하는 종교임을 증명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서신, 특히 야고보서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기록됐으며, 결국 야고보서는 진정한 경건을 정교적인 예배 참석이나 기도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말실수를 줄이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성경은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성도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생태환경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다면, 즉 교회와 사회의 심각한 위험이 되었다면 성경의 저자는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 요한, 누가,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다루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은 신약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 우주의 주니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인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창조세계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붙드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취하셔서
그분께 속한 창조세계의 일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또는 신이 창조세계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오셨다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신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자신을 이 창조세계의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온전한 일부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육신 사건은 이 창조세계가 궁극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이 창조세계에 굳건히 결속시키셨다면 이 세상은 아무리 인간의 죄와 부패로 위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이며 궁극적인 선함을 간직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창조세계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창조세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인가요? 몸의 부활은 아닌가요? 몸과 영혼의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두려워서 문을 걸고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몸과는 다른 고양된 육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던 그곳에 홀연히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셨던 흔적, 즉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찌는 옆구리를 갖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즉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죽을 때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부활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함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의심많은 도마에게 그의 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리아 해변에서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굽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물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한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들이 높이 고양되고 새롭게 변혁된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곧 죄와 사망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온 창조 세계가 속량함을 입어 다시금 그분께 속하게 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신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신학을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생태환경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를 돌볼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사람들은 사실 창조세계의 운명은 우리 인간의 운명과 서로 결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창조세계는 인간이 누리는 복과 저주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 조금만이라도 창조 세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창조 세계가 숨 쉴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창조 세계의 운명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아니 보존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조그만 보탬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